메밀전 사랑해. 아, 그 칡소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메밀전 되겠습니다. 메밀전이 인체 효능 중에 어떤 면이 좋은지 아십니까? 혈관질환에 좋고요. 아, 예. 네, 다이어트에 좋고요. 네네. 네, 혈관을 좀 청소해주는 역할을 메밀이 하나요? 네, 마음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마음보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참, 굉장히, 바깥 아시카시죠? 그렇죠. 맨날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사님이시네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메밀전으로 또 메밀전 먹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전 먹방. 카운셀러 박 레시피. 저 요리 한번 요리하면 만드시나 만들어 가야 되나요? 아니, 요리 2부 만들어야 되나? 1부? 예, 요리 2부. 그렇죠. 요리 2부. 휘대를 만나고 휘대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이미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메밀전 사랑해. 만나. 만나. 맛있겠다. 오늘은 메밀전으로. 진짜 맛있죠? 우랑님 포도실방 따라서 우리랑 오늘 포도가 통했나 봐. 독도로 맛에 청양고추 두 특유의 그 맛있는 맛이 들어가 있어요. 메밀 그 전에 한장 부치는 동안 내가 다 먹겠네. 그대를 만나고 입술 떨어요.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수 있어서 성공!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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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